저희는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네. 중요하다고 가수 서주 씨께 배웠어요. 아, 예. 오늘 또이 자리에 와 계신데 가수 서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교육을 시켜줬어요. 가수는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안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춤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무 습득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콘서트 오프닝을 준비하면서도 오랜 시간 준비를 했지만 이 오프닝 곡 안무를 외우는 데는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춤에도 엄청난 자신감이 늘 항상 있겠네요. 춤도 타고났다고 해야 되죠. 뭐지? 계속 얄미워야 되는데 이렇게 멋있는 느낌은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리디리딘, 띠리디리딘. 그만. 그만, 여기입니다. 아, 왜 자꾸 가운데만 가는 것 같지? 아, 그래요? 아니, 그거 할게요, 일단. 일단 요거 가져. 예. 오빠 예전엔 민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민초가 된 이유가 있을까? 진짜 TMI다. 와, 진짜 TMI다. 와. 근데 이런 게 친한 사이니까요. 예. 아, 근데, 왜 그랬어요? 왜 돌변한 겁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친한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왜 바뀐 거예요? 원래 반민초였는데, 네. 민초라고 해야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민초를 안 좋아해. 약간 취향만 나잖아요. 아, 그래요? 취향만 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해야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솔직하다. 이건 솔직하다. 아, 솔직하다. 네네. 아니, 근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민초 반민초 갖고 싫어하는 팬들 어딨어요? 팬이시잖아. 민초든 반민초든 김희재면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보면 마음에 두지 마라. 되게 말하고 속상한 느낌이었어. 네, 말하고 괜히 말했나 싶더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라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김희재 씨 골라볼래요? 제가요? 하나만 직접 자기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야, 근데 진짜 TMI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예.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네네네.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체리 주빌리. 아, 체리 주빌리. 아, 31번째 아이스크림 하세요. 점심 뭐 드셨어요? 막 이런 것도 많고. 오늘 점심 도시락, 그 함박스테이크 도시락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자, 박수요정 김희재님 축구 예능에 들어온다면 출연 의사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네? 왜요? 저는 축구를 못해요. 네. 그 군대에서도 네. 그 선임분들이 네. 항상 이렇게 축구장 예약하고 네. 같이 하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네. 저는 단 한 번도 네. 제가 1병이고 2병인데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끝까지. 병장일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한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 골도 넣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축구장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솔직하다. 근데 솔직하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하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진짜 좋은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직접 뽑아볼게요. 뽑아서 한번 해주죠. 낙간지럼 제가 할까요? 이재님, 아, 직접 하시죠. 예, 혹시 좋아요. 씻을 때 양치부터 네. 하시나요? 머리부터 감으시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씻는 순서가 궁금해요. 씻는 순서. 이게 왜 궁금하지? 이게 다 다르대요. 다 다르대요. 이것도 샤워기로 하느냐 아니면 위에서 직접 내려오는 폭포수로 하느냐.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로 따지면 오늘 따지면. 이제 제가 이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갔을 때의 네. 루트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클렌징 크림을 먼저 사용해서 아 먼저 하고요. 아, 아니다. 그 앞에 뭐 하나 빠져먹었어요. 뭐요? 머리띠를 합니다. 아, 머리띠. 무슨 머리띠? 무슨 색? 까만색. 왜냐면 앞머리가 있으면 이게 뭐 네. 클렌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머리띠를 하고 네. 그다음에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을 지워요. 지워요. 그리고 헹궈내고 그다음에 그 뭐지? 얼굴 씻는 거? 클렌징이요. 클렌징
폼클렌징. 예, 예. 폼클렌징으로 얼굴을 먼저 씻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서